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 몽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이 강의는 위치가 좀 다르죠. 처음에 인사 위치가 다릅니다. 이런 위치에서는 저희 항상 발리에 대한 강의죠. 발리에 대한 강의입니다. 주제 내용은 뭐냐면 몸쪽으로 오는 공에 대한 발리 대처법입니다. 몸쪽으로 올 때 발리 대처법. 대부분 그 뭐 초급자나 중급자나 상급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다음 또 여성 회원분들 중에서도 게임을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시는 발리는 포핸드 기준으로 봤을 때 내 몸에 옆에 오는 발리들이죠. 그죠? 그다음 뭐 옆에 오는 발리 중에서도 여러 가지 발리들이 있죠. 그다음 하이 발리. 그죠? 미들 발리. 그다음 로우 발리, 하프 발리 이렇게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알고 계시고 백 발리도 마찬가지죠. 백핸드도 내 몸의 왼쪽에 날아오는 발리들이 하이 발리, 미들 발리, 그죠? 로우 발리, 하프 발리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여러분들이 발리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대부분 그 발리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레슨 하실 때도 그죠? 내 몸의 포발리 같은 경우에는 내 몸의 오른쪽에 날아오는 발리들을 이렇게 왼발이 나가면서 하는 발리들을 연습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실전 게임에서는 내 몸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발리보다 내 몸 쪽으로 날아오는 발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몸 쪽으로 올 때의 발의 스텝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실전 게임을 하다 보면 공이 내 몸 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 몸 쪽이라고 하면 내 배꼽 있는 위치부터 내 머리, 눈 위치까지를 몸쪽이라고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날아오는 공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몸쪽으로 날아올 때 대부분 어떻습니까? 오른발이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죠. 물론 상황에 따라 오른발이 빠지면서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발리는 내 가슴이 정면을 항상 주시하고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왼발이 빠지면서 이렇게 치는 경우가 더 중요하죠. 왼발이 빠지면서 이렇게 내 몸쪽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칵칵 대부분 커버를 해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왼발 포핸드 기준으로 봤을 때 내 몸쪽으로 날아오면 왼발이 빠지면서 몸쪽으로 오는 발리들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위치상 좀 안 되는 경우의 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공이 예를 들어서 몸쪽으로 이 정도 날아왔을 때 내가 왼발이 빠지면서 커버할 수 있는 이 정도죠. 자, 내가 몸이 빠져주면서 특히 왼발이 빠져주면서 그 공을 임팩트를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보시면 내 몸의 오른쪽에 있는 공을 지금 커버를 한 거죠. 그런데 내 완전 정면으로 완전 날아오는 공들은 왼발이 빠져도 어떻습니까? 공을 커버를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오른발이 빠지면은 좀 더 몸을 더 틀 수 있기 때문에 오른발이 빠지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른발이 빠지면서 커버를 해도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음 준비 동작이 상당히 늦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치느냐? 바로 정구 같은 발리죠. 그리고 배드민턴 발리라고 얘기를 하죠. 몸쪽으로 올 때 이렇게 라켓을 이렇게 잡고 바로 이렇게 터치하는 느낌으로 배드민턴 치는 느낌으로 이렇게 톡 치는 그런 발리를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실전 게임을 하실 때 여러분 물론 미들 발리나 이렇게 정자세로 왼발이 나가면서 하는 발리도 많이 하시지만 실전 게임을 하다 보면 사실 왼발 나가고 그다음 스윙을 이렇게 정자세로 하는 발리보다 이런 좀 약식 스윙으로 임팩트 터치감으로 하는 발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쪽으로 날아올 때는 왼발이 빠지면서 커버를 할 수 있으면 왼발로 커버하고 그 다음 오른발이 빠지면서 이렇게 커버를 할 정도의 몸쪽으로 날아오는 공들은 될 수 있으면 오른발이 빠지지 마시고 왼발이 빠지면서 라켓의 면이 정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추는 발리를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럼 제가 어떻게 치는지
잠깐 짧게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레슨을 하실 때는 그죠? 내 몸의 오른쪽에 있는 발리들을 많이 연습하시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 왼발 나가면서 이렇게 정자세로, 그리고 혹은 뭐 이렇게 막 찍는 발리들을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죠? 하는데 실전 게임에서는 이래 몸쪽으로 오는 발리들이 상당히 많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내 몸쪽이 아닌 내 몸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발리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몸쪽으로 와서 당황해서 임팩트를 제대로 못 맞춥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에도 몸쪽으로 오는 발리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몸쪽으로 오는 경우에는 보시면 왼발이 빠지면서 이렇게 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 방금 같은 왼발이 빠졌을 때는, 왼발이 빠질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임팩트를 내가 몸쪽으로 오는 걸 커버할 수 있는 위치가 사실 좀 많이 버겁죠. 그럼 때로는 오른발이 빠지면서, 그죠? 이렇게 임팩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오른발이 빠지면서. 자, 오른발이 빠질 때와 왼발이 빠질 때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팩트긴 한데. 오른발이 빠지는 공들은 좀 공이 내 몸쪽으로 날아오지만 내가 좀 여유 있는 스텝을 가질 때는 오른발이 빠지면서 발리 그 임팩트를 하고요. 그 다음 왼발이 빠지거나 혹은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아까 배드민턴 치듯이 치는 발리들은 맞발리를 한다든지 공이 급하게 날아올 때는 여러분들이 오른발이 빠지면 임팩트 면을 순간적으로 만들어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몸쪽으로 날아오는 건 바로 그냥 이렇게 터치하는 느낌으로 바로 제일 짧게 들어가야 됩니다. 빨리 날아오니까, 그죠? 오른발이 빠질 때 여유있게, 요 있는 공이 나올 때 오른발이 빠지고, 그 다음 왼발이 빠지면서 가슴이 정면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드민턴 하는 느낌 혹은 정구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쳐주시면 실전 게임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내가 에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발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리는 실전 게임을 할 때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는 발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슨을 하시더라도 무조건 내 몸의 오른쪽 혹은 내 몸의 왼쪽에 날아오는 발리만 위주로 연습을 하지 마시고, 이런 정석 스윙을 보다는 이렇게 좀 이런 약식 스윙으로 임팩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발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레슨 하실 때 이런 발리들도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로발리라고 있죠. 이런 바운드 되지 않고 앞에서 짧게 치는 발리, 그런 발리로 또 컨트롤감도 익히시면 실전 게임을 하실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구질에 날아오는 공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발리를 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